안녕하세요 여러분, 쪼쪼TV의 쪼입니다. 이거는 그 참고로 생방송은 아닌데 왜 갑자기 켰냐. 첫 번째로 분위기가 좋고, 그 다음에 몸이 좀 힘든데, 지금 머리도 좀 샤워도 못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이 의자가 마음에 들어. 의자가 쇼파가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와인도 한 병 주문했고, 그래가지고 그냥 잠깐 켰어요. 왜냐하면 난 이게 좋아, 그냥 찍는 게. 그리고 이렇게 기록이 남기는 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또 켰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더 좋고, 여러분들이 안 봐주셔도 난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 이래도 행복 저래도 행복이야. 예. 아무튼 그러면 한잔 하고요. 여기가 이제 토요일인데 이 의자가 이전에 이 쇼파가 아니었거든요. 이 쇼파를 앉으니까 편하네 역시. 그리고 그 막 밥 먹을 때나 삼겹살 고기를 좀 편한 데서 먹고 싶어. 왜 꼭 의자를 불편하게 만들어 놨을까, 삼겹살 먹을 때. 그래가지고 불편하잖아. 막 엉덩이 만 이러고 대고 먹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가 그, 근데 이게 저스트 케이팝 하면서 항상 이거 음악 때문에, 저작권 때문에 항상 그 노래를 항상 지워야 되는데, 뭐 지울게요 나중에. 아무튼 여기가 손님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어쨌든 아주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라이브를 들을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여기 직원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이 라이브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난 많지 않다고 봐, 이런 사운드로. 그렇기 때문에 난 여기가 좋아요. 좀 어떻게 보여주지, 잘 나오나? 그 오늘의 일정은 제가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못 씻었어요. 왜냐하면 이 짐을 어제 안 챙기고 자가지고 짐을 챙기고, 그 다음에 다이어리를 쓰고 7시에 아침을 먹고 공항으로 가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 오니까 11시 반. 그리고 나서 와이파이를 빌린 거를 다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 SK텔레콤에서 요 콘센트 있거든요. 콘센트를 다시 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가니까 스크랩푸드에서 이태원 국밥이라고 있어. 가격은 8,500원이에요. 그 8,500원짜리 밥을 먹고 전철 타고 왔어요. 그 김포공항까지 가서, 김포공항에서 9호선 타고 왔는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주 힘들게 왔어요. 그 버스를 탈 수 있었지만 버스는 16,000원, 그 다음에 전철은 한 5,000원 정도만 올 수 있어가지고 나는 주로 전철을 타요. 왜냐하면 전철이 편해. 버스는 참을 미나. 그래서 나는 무조건 전철을 타요. 그래가지고 와서 저기 지하 1층에 빌라데 샤로떼가 있는데, 일단은 거기는 뭐래냐 하면 일단은 무조건 밥을 먹으래.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래가지고 와인 한번 시키면 바깥 되니까 와인을 마시려고 그랬죠. 근데 의자가 불편해. 그래가지고 일로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사실 오늘 야구도 볼 생각, 보고 싶었어요. 두산과 LG 오늘 5시에 하거든요, 잠실 야구장에서. 근데 아직 좀 추울 것 같고, 거기도 의자가 불편해. 거긴 더 불편해 의자가. 그래가지고 오늘 야구는 안 보고 오늘은 여기서 술을 마시고, 조금 있다가 잼잼이 올 것 같아요. 그럼 잼잼이 오면 같이 술을 마시고 소주를 마시던가 뭐 그렇게. 이제 이태원은 안 가요. 이태원은 재미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오늘 뭐 또 소주관 하루를, 그 다음에 그 다음 여행은 어디냐 여러분 공개할게요. 다음 여행지는 베트남의 나짱입니다. 나짱은 한국어고 나트랑. 나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거기를 가게 된 이유는 일단 비행기가 싸. 제주항공 가격은 22만원. 짐을 안 실어주는데 나는 짐 공짜로 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2만원에 언제 가냐, 4월 22일 저녁 비행기로 가서 4월 30일 날 아침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음 여행을 공지할게요. 저의 다음 여행지는 베트남의 나트랑. 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아직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 베트남 쌀국수 먹고
새우가 거의 싼 것 같던데, 그 새우 요리 먹고, 그 다음 해산물 몇 개 먹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 맥주, 까먹었다, 이런. 하여튼 그거 마시고, 그 늦었고요. 혼자 갑니다, 참고로. 그래서, 베트남 낫드랑, 그 어디서 자냐? 싼 데서 자요, 싼 데. 에어비앤비. 물론 호텔도 있고, 리조트 있는데, 비싸, 가격이. 그래가지고, 비싸요. 그래가지고, 평균 1박에 3만원짜리로 다 잡았어요. 2박, 그냥 3박, 2박, 2박, 1박, 이렇게 해가지고, 잤죠. 잡았어요. 예약 다 했어요. 돈 다 내고. 그래가지고, 베트남, 나트랑 가가지고, 시푸드 먹고, 베트남 쌀국수 먹고 올게요, 여러분. 아무튼 이건 예고 방송입니다. 이것을 언제 업데이트 할지는, 나만 알죠. 그럼, 잘 나오나? 이거 안 보여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한잔 혹시 물드 맛이냐? 와인 잘 몰라요. 그냥 아무거나 다 마셔. 와인은 비싼 게 좋더라고요. 근데, 몰라, 하여튼. 근데 이게 술값이 비싼 데가 있고, 싼 데가 있는데, 이거 좀 비싼 것 같아. 아무튼 몰라. 하여튼, 중요한 건 이거 하나 시켰어요. 또 지금 마실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따또 찍을게요. 빠이빠이. 내가 이렇게 가서 꺼야 돼.